안녕하세요. 하이에이TV 주인장 하이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찌개를 좋아하시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찌개가 뭔가요? 아, 저는 부대찌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부대찌개에 대한 유래는 알고 계신가요? 옛날 미군 부대에서 햄이나 소세지를 부대고기라고 불렀고, 이 부대고기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끓인 걸 부대찌개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부대찌개의 시초고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의 형태의 부대찌개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 부대찌개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장안의 화제인 땅스 부대찌개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3인분에 9,900원. 이 3인분에 9,900원짜리 부대찌개가 얼마나 맛있을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자, 보시죠. 그럼 저 땅스 부대찌개 내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기 다진 것 하나, 햄살입니다. 햄인데 햄 종류는 두 가지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콩, 그 부대찌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콩 있죠? 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 네 조각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이 두 가지 종류, 느타리 버섯과 팽이 버섯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파. 그리고 당면 3인분 육수인데 저는 오늘 매운맛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매운맛 마지막으로 떡사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땅스 부대찌개를 사가지고 와서 제가 재료가 총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총 10가지의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재료들을 다 함께 섞어가지고 한번 맛있는 찌개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900원짜리 땅스 부대찌개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다 끓였거든요.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료들 그람수를 쟀을 때는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과연 이게 3인분이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끓여놓고 보니까 양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이 꽤 많다. 지금은 라면 사리를 넣지 않았어요. 당면도 있고 해가지고 국물 정말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아우 시원해. 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햄도 되게 쫄깃하게 식감이 살아있고요. 아우 두부도 탱글탱글해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지금 못 먹겠는데, 내 국물 자꾸 들어가네. 일단 버섯. 파하고, 햄하고, 그다음에 버섯하고, 그다음에 두부. 자,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번 먹을게요. 이 재료들이 식감이 다 살아있어요. 전부 다 씹히는 게 아삭아삭하고 쫄깃쫄깃하고 재료들이 되게 신선해요. 재료들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끓였을 때 맛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오늘은 깻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술안 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소주를 부르는 맛이에요. 와, 이런 찌개에 소주가 빠지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자, 건배!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가성비 값 9,900원? 9,900원 주고 어디서 이런 찌개 못 먹을 것 같아요. 땅스 부대찌개? 가성비 최고다. 뭐 사람들 맛있다.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거 부대찌개 중에서는 가성비 값입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맛있는 부대찌개집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평택에 있는 곳, 그다음에 군산 비행장 쪽에 있는 곳, 그다음에 의정부. 이렇게 한세 군데 정도 가봤는데 그곳에서 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게 어렵겠지만, 9,900원에 이 정도의 맛을 내고 양이 나온다 하면은, 부대찌개 중에서 가성비 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저도 이제 그만 이쯤에서 이거 마무리하고, 저희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저희 집사람과,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야,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